모든 주부들의 꿈이죠. 뱃살 네. 없는 거. 그 비법이 있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김혜정 씨의 비법. 이 안에 있어요. 시크릿 박스 안에. 하나, 둘, 셋. 짜잔. 뭐야? 라면? 라면을 먹는다고요? 라면이요? 네. 말도 라면? 안 돼. 에이. 아니, 라면은 다이어트에 이거 적인데. 그 뭐예요? 김장라면이면 또 엄청 짜잖아요. 네. 아, 요거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가끔은 이런 게 땡길 때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럴 때 제가 먹는 된장라면이거든요.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이게 라면에 기름기가 많잖아요. 그래서 먼저 끓는 물에 라면을 한번 데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름기를 쫙 먼저 빼주셔야 되고 네.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끓는 물에 면을 끓이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면을 네. 한번 삶아서 빼야 되고 네. 기름기를 쫙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를 반만 넣으셔야 되거든요. 예, 스프를 반만 네. 넣고요. 스프를 반만 넣고 된장을 한 큰술 넣고 네. 그다음에 고추나 뭐 마늘 같은 거를 좀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된장라면이 돼요. 맛있겠다. 된장라면은. 맛이 궁금해요. 아, 맛있어 보여. 라면은 맛있지. 아니, 그 라면을 먹어도 살찌게 드시네, 진짜. 어때요? 된장을 넣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네. 라면 스프 맛 그대로 나고. 아, 칼로리는 아마 반으로 줄었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, 진짜요? 네. 아, 근데, 아니, 너무 맛있어. 그래도 라면인데. 저 쉬면서 얘기해. 아, 너무 맛있지. 아, 너무 맛있네. 아, 지금 너무 맛있게 드셔서 네. 사실 다이어트 하면은 최인서 선생님도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잖아요. 네. 요 된장라면 지금 괜찮습니까? 너무 좋죠. 사실 예, 저도 비슷한 방법으로 기름에 튀기지 않은 겉면으로 된 라면을 먹어요. 여기에 이제 치즈 한 장을 넣어서 라면이 탄수화물 함량이 많다 보니까 뭐 계란을 넣든 치즈를 넣어서 단백질 섭취까지 같이 해주는 편인데요.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맛도 훨씬 고소해서 좋아요. 근데 원래 라면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, 다이어트 할 때. 그 안 먹고는 김세아 씨는 라면 CF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? 저 지금 진공청소기인 줄 알았어요. 와, 쫙 빨아들이는데 그만 드세요. 이거 먹으면 진짜 23인치 되는 거예요? 간혹 드시라고요. 간혹. 자, 두 번째 비법을 좀 보겠습니다. 김혜정.